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자,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13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을 이탈했습니다. 과연 시장 올라가기는 할까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FOMC 금리와 관련된 부담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인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앞서서도 오프닝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고 이젠 답답함을 넘어서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맞습니다. 왜 떨어지기만 하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얘기는 사실 없어요. 네.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긴축도 그렇고 다 나왔던 예상하고 얘기잖아요. 예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 작년부터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네. 이렇게 좀 지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가 이제 가장 이번 주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 26일, 우리 시간으로 26일, 27일이니까 한 27일 새벽쯤이면은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시작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뭐 하반기, 원래는 한 내년쯤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하반기 아니면 거기서 상반기 그럼 3월이다. 이제는 1월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 이제 당장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잠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사실은 올해 두 번이었어요. 사실 두 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네 번. 어떤 분들, 어떤 시장 전문가들은 다섯 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덟 번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게 시장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폭도 사실 굉장히 커요. 사실 뭐 0.25 이제 퍼센트 포인트 정도 이렇게 원래 움직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이번에는 0.5% 포인트 이렇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모든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성은 맞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강도가 세지면서 그 전망이 이렇게 좀 증시가 짓누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인데 이것에 대한 이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한꺼번에 막 올리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걱정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 인상, 뭐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오늘 새벽에도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얘기를 잘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전향적이라고 아니지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 네.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 추진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 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 긴장감이 사실 해소되나 싶었더니 네네. 다시 긴장감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또 같은 날 이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고 네. 뭐 비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출국해도 된다. 그래서 거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의 시그널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 주변의 병력을 좀 이렇게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또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뭐 최대한 5천 명 정도 될 수가 있다. 뭐 해군, 뭐 공군, 뭐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뭐 또 상황이 악화되면은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이건 뭐 신냉전까지 갈 수 있고,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건 사실 단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주요 불안 이슈로 하나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불안한 상황, 뭐 지금 상황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900선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코스닥 900선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898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1.8%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뭐 코스피가 2800선이 뭐 한 13개월 만에 무너졌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오늘 뭐 여지없이 1.8% 넘게 속절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 지수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입니다. 이 오늘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게 네. 도대체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뭔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그 전망을 종합해 보면은 그 반등의 뭐 실마리 이런 걸 찾지는 못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일단 상저하고일 것이다. 일단 연간 전망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일단 상반기 내에 이렇게 반등할 기미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FOMC 이후에 이제 변동성에 당연히 대응하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 개별주 움직임을 보일 텐데 거기서 이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렇게 모멘텀,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스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지금 수준이 이제 PBR 1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PBR 1배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 믿고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이제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금 그 전망입니다. 지금 네. 수준이 이제 PBR 100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어제도 이제 뭐 나스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국내 시장이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PBR 100이라고 기술적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저점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은 이제 약간 현금 보유를 점차 늘려가면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만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를 늘려서 다음 기회 뭐 하반기를 좀 노려볼 만하다. 좀 전문가들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